또 그 저기 뭐야 너 형 무대 처음 뵀을 때가 이제 무대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 무슨 무대? 뭐 이제 가요 무대에서 가요 무대야 또. 아 그 저 뭐야 그 갑자기 그, 생각나. 인기 가요. 인기 가요 뭐 그때. 음악 프로그램. 네. 그래 옛날에 그 제가 한참 이제 TJ 뭐 잠깐 한다고 뭐. 아 그래. 네. 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자 그거. 아 뭐 가수 가수. 래퍼. 래퍼. 지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아이 그냥 뭐 30대 때는 왜 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40대가 딱 되다 보니까 아 뭐 어때 해보고 후회한 거 아, 해보고 후회한 게네 그때 가수 쪽으로도 나갈 수 있었던 아,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배우가 이미지 메이킹을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바꿀 아, 수 맞아. 있었던 그때 부분이 당시. 좀 많이 아, 있기 그때 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가수들 뮤직비디오를 출연해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프로젝트 앨범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앨범. 뮤직비디오에 대한 아, 거를 좀 통해서 됐구나. 한번 해보자. 어쩌면 그대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믿었지 말았지 바보 같은 생각을 혹시나 했던 그때는 갔다가 근데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수면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를 합니까? 그러면 너는 랩을 해라. 배우니까 어쨌든 랩이라는 거는 운율에 맞춰서 대사를 전달하는 거 아니니 거기에 순간적으로 현혹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TJ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형 왜 TJ예요? 팀과 장혁. 팀과 장혁. 너 혹시 이름 네가 지었니? 아니요. 그러니까. 팀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너 그 TJ 그 랩 생각나냐? 그게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그 진짜 해봐 근데... 지금 조금만 해줘봐 그럼 자, 자 가사를 몰라 아 뭐 대충 그냥 뭐 뭔지 몰라 그대 모습 아직 마이크 들고 이게 좀 마이크 좋아 자 아 그리고 그 마이크 그렇게 드시면 안 돼 국자 이 마이크는 이렇게 드셔야 돼. 래퍼는 이렇게 드세요. 아, 저... 부탁,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 근데 이거 있어요. 이거 뭐가 있어가지고. 이 래퍼로. 이. 아니. 면주모로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면주모로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돌아보는 눈에 어지러움 느낀다. 스쳐가는 네 모습 너무 익숙한데. 야! 야, 너 절권도, 너 절권도. 너 형만 저 절권도 하는 거야 지금? 야, 야, 씨, 너, 나 순간적으로 나 시키고 있는 거는 형 지금 기분이 좋으시구나 지금. 아니 왜 나 지금 지금 너무 좋은 거야. 때렸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저건 너무 야, 행복한 거야 지금. 그렇지. 야, 저건... 너 때문에 진짜 나 야, 오늘 그래도 1등을 했네. 그렇지. 아, 야, 이건 5년에 얼마나... 한번 나오는 건데. 야, 5년에 한 번. 아, 아 저거 5년 내게 때문에 이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까면서 진짜 아, 부럽다. 뭐 하고 있나. 이게 왜 좋은데 해봐. 그때는 네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무대에서. 내가 알기로는 얘 되게 동선이 컸어. 막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앞에서도 막. 아니 그게 진짜로 이게 딱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뭔가 밑에서 이게 쫙 그래. 넘어가면 이게 딱 이게 뭔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버선발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유,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 아, 자, 아우 빗소리. 저 이번에 드라마 하잖아. 네네네. 보이스라는 드라마를 또 이제 보이스? 하게 됐는데, 예. 그 무슨 뭐? 112 센터 안에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 시신경이 안 좋아서 청각이 발달이 된 거예요. 청각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소리를 들으면 그게 입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보인다라는 식의 추측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센터장으로 와가지고 뭔가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뭐 그런 식의 어떤 드라마. 그럼 형사야? 이번에 이제 형사. 형사 거는 이제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 해봤어? 네. 언제 방송이야? 1월 14일. 아니 그 우리 아까 형 오기 전에 형이 그 얘기했잖아. 뭐? 그 무술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싸움을 잘하냐?
그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라는 식의 어떤 느낌은 그냥 기싸움인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어떠느냐,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근데 이게 절권 누가 진짜 실제로 써먹으면 안 되지만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건가?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떠있냐면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되는 식의 느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몸이 반응하는 움직이지, 경우에 대한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적이 있으면 깜짝 놀랐냐면은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는데 가면서 차가 거의 고속도로니까 100km 정도에서 120km 사이로 왔다 갔다 고속도로에서? 하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뭐가 끼익 소리가 들면서 뭐가 눈을 딱 떴, 기분이 이상하게 딱 떴는데 옆에 분은 그대로 받아버리고 앞자리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거의 저거 함몰된 정도로 나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쑥 오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트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꽝 이럴 텐데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한 것들이 그게 조금은 더 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많이는 안 다쳤어 그래서? 그나마 이제 태극상이었었고 옆에 분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치게 그래? 됐었어. 그럼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먹다가 뭐야? 너 안 피하잖아. 위협적이지가 않아. 얘 지금 봤어? 놀래지도 않아 잘 이렇게 하니까. 아유 저는 형이 설명하시면 때리겠어요. 무시하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도 했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아니, 설마 아니잖아. 이거는 형을 너를 무시했다. 나는 무시하는 놈이지. 다시 한번 제가. 아 뭘 다시 한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아 몰라. 무시하지 않는 무슨? 너는 무슨? 아 근데 진짜 정말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오히려 이런 운동을 하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더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난 예전에 저희는 3대가 다 검도를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목검이 이렇게 방마다 있었어. 얘 완전 깊게 갔었어. 그래? 그때 그 생각했거든. 진짜 집에 도둑 한 번만 들어라. 탁탁탁탁탁. 맞아. 한 번 해주리라. 야, 그 말이야. 꼭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이제 그거를 촬영할 때 푸는 거지. 왜냐면 대역 안 쓰잖아. 안 쓰는 거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또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차에 치이는 장면을 제가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역을 해주는 스턴트맨이 오셨는데. 이쪽이랑 이쪽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거기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쪽 분이 후배인데 좀 긴장해서 가야 될 속도보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정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일 났나 보다. 그때 봤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내가 누구 있어야 돼야 되는 식의 어떤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겠다. 근데 한 30분 정도 되니까 약간 이러더니 이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이제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저게 진짜 프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지간하면은 진짜 가가지고 좀 직접 하고 가능한 선에서는 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범위가 조금씩 넓혀져 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다치는데요. 많이 다치는데. 저도 이제 그 대역을 거의 좀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배우로서 그런 거를 생긴 거는 사실 멜로 얼굴인데 액션을 해야 되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기 있어요 형님. 왜 멜로라고 생각해? 아니, 저 느낌에 그냥 좀 어렸을 때 좀 멜로는 자신 있나 보지? 오른쪽은 멜로 얼굴, 여기 액션 얼굴이어가지고 이게 얼굴 좀 수라백적이네. 그럼 오른 멜로 할 때는 계속 이쪽만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멜로 할 때 끝까지 왼쪽 안 보여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진짜요? 네. 봐봐 이게 어디라고? 여기 멜로 얼굴. 멜로, 아 이게 네. 뭔가 이렇게 돌면 편하잖아요. 이 얼굴은 괜찮은데 왼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상대를 봐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 이쪽 공수해야 되는 뭐 이슈 있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 자기만 아는 거야 진짜. 아 그래? 형, 난 이쪽이 더 난데. 아 이쪽은 좀 투박한 듯한 느낌의 어떤 장혁 얼굴이고 이쪽은 좀 뭔가 좀. 형은 오른쪽이 동물농장이고 이쪽이 이제. 마녀사냥이요? 마녀사냥이요. 그게 각자 또 다 있잖아요. 정면은 안녕하세요? 정면은 안녕하세요. 난 이쪽은 3대 천왕 여기 맛있는 녀석들. 이렇게만 해, 맛있는 녀석들. 요거 먹어봐. 야장곰탕이요? 그냥 양곰탕이라고. 양곰탕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로 먹어야 되는데 여기 맥주가. 그냥 맥주랑도 고기랑 먹어봐. 괜찮다. 아, 네가 진짜 진짜 원하면 마셔도 돼. 있어요. 있긴 있어. 있어. 마셔도 돼. 원하면. 혹시 잔이 조그만 게 있나요? 있지. 조그만 거 있으면 조그만 거. 너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 이거 얘기한 거니? 여기보다도 더 작은 걸 원하는데 요거를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요걸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작고. 야, 요 정도. 아, 그거? 그렇지, 요거 딱 좋다 원래. 사실 요거 두 배인데. 아, 요거. 요걸로 가겠습니다 형님. 까다롭네. 아 저걸로 저걸로. 네,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그걸 한번 먹어. 그지? 너는 지금 술을 먹었는데 처음하고 지금 똑같아. 자, 자, 컴백. 네. 아 이게 이런 걸로 술 이걸로 술 먹은 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너 그러다 뚜껑까지 먹겠다. 너 어떻게 그렇게 먹냐? 아, 국물. 아, 아우 저는 진짜. 국을 되게 좋아해요.